안녕하십니까. 이어큰 TV입니다. 오늘은 아직 고향에서 대전을 가지 못했지만 지금 아주 산골짜기에 한번 와봤습니다. 이 개구리 우는 소리가 들리고 무는 다 심었는데 저쪽에는 무를 심은 게 아니라 무슨 과일나무를 심은 것 같으네요. 이곳에 개구리 소리만 들리는 곳에 저 농막이라는 아무튼 집한 채가 있는데 친구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왔다 토요일 날 가고 주말에 꼭한 번씩 와서 농사 짓고 공기 좋은 데서 이렇게 있다가 또 토요일 날 올라가고 이런 생활을 한 3년 전서부터 이렇게 해서 기반을 잡았습니다, 지금. 요 주변의 땅은 다 이렇게 사가지고 농사 짓며, 밭농사도 짓고, 좋은 공기 쏘이면서 이렇게 혼자 거두하고 있어요. 물론 건강이 안 좋아서, 물론 공기 좋은 데 와서 살고 있지만,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외로움도 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면서 위로해 줄것 같습니다. 저쪽에 그 들어온 길인데 길이 안 보여요. 아무튼 나가는 길이 지금 어두워서 그런데 낮에 보면 아주 장관일 것 같아요. 아주 전경도 좋고 공기도 좋고 여기는 뭐 고압선 지나가는 길은 저 먼데 있긴 있지만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아주 한적하고 도해져서 시끌벅글 사는 것보다 이런 곳에 와서 안착했으면 하는 마음이 다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노후에 이런 조용한 곳에서 즐기는 것도 마음이 좀 편안하실 줄 믿습니다. 도예지가 하도 시끌벅적하고 사람과 싸워야 되고 사람을 못 믿고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 생방송 매스컴에는 난리고 뭐 백신을 맞으면 뭐 5인 이상 뭐 만날 수 있게 해준다. 아니 규제 아닌 규제가 엄청나요. 그래서 도외지 생활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이런 게 도회지 생활입니다. 그래서 만인들이 마음은 있지만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오늘 휴가 내서 이렇게 오니까 아주 뭐 회사 생활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다 만사형통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좋은, 공기 좋은 곳에서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여러분도 좋은 기회가 닿으신다면 이런 곳에서 한번 노후에 즐겨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어끈 TV였습니다. 저 위에 불빛이 두개 보이는데 동네인데 엄청 멀어요, 거리가. 아주, 여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개구리 소리만 들려. 개구리 소리. 참 이런 곳에서 친구가 혼자 있다는 게참 대견하고 참 뿌듯합니다. 대단한 담보야. 아무튼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겁쟁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지금 무슨 그런 큰 담보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가 막 짖는데 친구 있는 쪽으로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저녁에 친구하고 있다가 내일 동네로 내려갈까 합니다. 이어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